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전국이 본격적인 영향권 안에 접어든 초강력 태풍 흰남노 대비 상황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2003년에 태풍 매미의 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흰남노가 내일 새벽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의 대비 태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태풍 흰남노 기상특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보된 바와 같이 역대급 자연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해서 오늘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상청 등 관계부처 그리고 지자체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대통령 비서실 당직 등 최소 인원이 근무 시간 외에 상황에 대기 중이지만 비상근무는 모든 비서관실, 필요 수석실의 인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더 당부를 하고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저희가 신속한 복구와 그리고 추석에도 이어질 물가에 대한 집중 관리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이 추석 주요 성수품 관련 대부분 출하가 완료됐거나 비축 물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수품 공급과 가격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은 기간 더욱 촘촘히 챙겨서 주요 성수품 가격이 작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각 경제부처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분들, 가구, 농가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복구비와 재해 보험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어제 말씀드린 선제적 대처 차원에서 선조치 후 보고, 즉각적 피해 복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부처의 실행 노력을 당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 즉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례 없는 태풍 재난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려하고 곁에 서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질의응답 중에는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역시 흰남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정례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분은 현안 논의에 앞서서 태풍 흰남노의 진행 상황과 정부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위험 지역의 안전 조치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오늘 주례 회동에서 재차 지시했습니다. 이와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물가 등 민생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 및 민생 예산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주례 보고 내용이 있다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